네, 이분 하면은 사실 원조 한류 스타죠. 지우 힘에라는 별명을 얻었던 바로 그분, 데뷔 30년째를 맞이한 지우 힘의 최지우 씨입니다. 최지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IT 회사 대표와 결혼을 했고 2년 후인 2020년 5월 무려 46살의 나이에 첫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딸이었고요. 한간의 나이 때문에 시험관 시술이란 소문도 있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자연 임신이 맞다고 합니다. 자연 임신이라는 축복이 있긴 했지만 최지우 씨가 한 너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아 이 공백이 길어졌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좀 작아지더라. 왜냐하면 임신 준비 때문에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 아기가 쉽게 들어서지 않으니까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셨던 것 같아요. 또 지난해 11월에는 S본부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난임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임신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가지셨으니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울까 싶은데 최근에는 최지우 씨가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MC를 맡게 됐잖아요. 이 데뷔 30년 만에 첫 예능 MC라고 합니다. 정말 최지우 씨가 정말 육아에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최지우 씨가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삶에 집착이 생기더라. 아기와 함께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MC를 함께 맡고 있는 안영민 씨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맞다, 우리 아들이 10살이 되면 와, 저는 50살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이 얘기를 들은 최지우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난 60이야, 여기. 좋겠다, 여보세요. 좋겠다, 50살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를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네, 어머, 나도 순간 계산했네. 최지우 씨 딸이 10살이 되면 최지우 씨는 55살이 되는 거죠. 우와, 엄마 최지우 씨 진짜 파이팅입니다. 네. 네. 자, 물론 뭐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똑같겠지만 힘들게 아이를 이제 얻으셨으니까 얼마나 또 특별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지우 씨만의 또 남다른 육아법이 있다고.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최지우 씨만의 육아법, 바로 FM 육아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M이 맞아요. 한 방송에서 아기가 유치원에서 숙제가 조금씩 있다, 힘든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습관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해서 FM처럼 칼같이 교육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주위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이라도 아이가 틀에서 좀 벗어난 행동을 하면은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제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약간 그럼요. 칼같이 딱딱 자르시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렇게 해야죠. 네.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보통 엄마가 그러면 아빠가 좀 옆에서 말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 명이 좀 그럴 때가 있죠. 네, 근데 둘 다 막 빡빡하게 하면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서울 수 있으니까 한 명은 조금 세게 나가고 한 명은 조금 풀어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집도 제가 이제 우리 수아를 좀 혼내려고 하면은 아빠한테 좀 도망가는 이런 자기 혼자 좋은 역할을 맡는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어요. 점수를 그래요? 따야 됩니다. 네. 점수를 좀 따는 스타일로 네. 앞으로 더욱더 좀 더 점수를 많이 타는 아빠가 더 달라지고 그래도 할 텐데 근데 듣기로 5살배기 루아 양이 엄마의 FM 교육법에 반기를 든 적이 있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너무 귀여운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루아 양이 최지우 씨에게 엄마 이거 갖다 줘! 갖다 줘, 갖다 줘, 갖다 줘.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더래요. 근데 애기들이 같은 얘기 여러 번 하면 엄마가 내 자식이지만 정신없지. 진짜 정신없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최지우 씨가 FM대로 엄마는 네가 한 번만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고 대답해.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해. 한 번만 이러고 이렇게 딱 경고를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후죠. 최지우 씨가 아이에게 밥 먹어, 밥 먹어. 애기야 빨리 밥 먹어, 루아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루아가 딱 듣더니 엄마 내가 한 번만 얘기해. 하라고 했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역시 아이들 다 똑같이 따라해요. 애기들이 여러분 고소합니다. 진짜 아이들은 무섭습니다. 맞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딸이 맞아. 하는 경우가 진짜. 대부분 맞아요. 있어요. 예. 네. 근데 진짜 똑똑하고 야무진 게 느껴지네요. 여기를 봐도.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지우 씨의 딸은 어떤지. 실제로 강남의 한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데 영재들만 다닌다는 그 학원에서도 똑똑한 아이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고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원비 궁금하시죠? 한 달에 약 2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아니 뭐 정말 벌써부터 영재로 자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그 외모도 궁금한 게 우리 엄마를 닮았으면 정말 얼마나 예쁠까 싶어서 어떨까요? 네, 이 루아의 얼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지우 씨가 웃는 아이고, 모습이 귀여워. 예쁘잖아요. 웃는 모습이 최지우 씨랑 똑같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겠다. 볼 뒤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진짜 귀여워. 볼 귀여운 저 볼 뒤가 만지고 싶어.
육아 예능 프로그램 MC를 맡게 됐으니까 조만간 혹시라도 유아 얼굴이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분은요. 최지우 씨보다는 어린 나이지만 부록의 나이에 여러 힘든 과정을 견뎌내고 출산의 기쁨을 누린 그런 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이지혜 씨와 영혼의 단짝으로 불리는 분인데요. MZ세대들에게는 일명 탑골청하로 불리는 분이에요. 가수 백지영 씨인데요. 백지영 씨는 지난 2013년 6월 9살 연하 배우 정석원 씨와 100년 가약을 맺고요. 2017년 딸 하임양을 출산 에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네. 딸을 출산했을 때 나이는 지혜 씨가 둘째를 출산했었던 나이 41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자연 임신 및 초산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의학적으로는 그런 노산이었죠. 백지영 씨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또 노산이라서 정말 조심스러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제 육아 이야기를 가장 많이 조금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육아 동지입니다. 네. 네. 노산이어서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백지영 씨에겐 또 다른 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에게나 자식은 소중하겠죠. 근데 백지영 씨가 지난 2013년 결혼을 발표할 당시 이미 그 사랑의 징표, 뱃속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임신 초기에 위험 부담이 많은 노산이라 주의를 기울여야 됨에도 이 네티즌의 악플로 두 부부가 받을 상처와 염려스러워서 처음에는 이 혼전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 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 5개월 차에 슬픈 소식이 전해져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이 5개월 차 유산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백지영 씨가 유산 이후에 한 방송을 통해서 저와 제 가족들에게는 정말 진짜 인생에 다시는 없어야 되는 큰 사건이었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3년 후인 2016년 10월 백지영 씨가 임신 8주 차라는 소식을 직접 전하셨는데요. 당시에 백지영 씨 소속사에 따르면 임신 소식과 함께 이미 예정된 이 백지영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전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임신하고 나면 그 어떤 건 사실 콘서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아이 그 출산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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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시에 나이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이 크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임신을 했을 때 나이가 이미 마흔이었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백지영 씨가 당시 공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이 임신 사실을요 소속사에도 말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일단 진행하겠다. 왜냐면 이건 관객과의 약속이니까. 기억나요. 무대에 서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백지영 씨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소속사에 알고 나서 절대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연 취소 결정을 백지영 씨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지영 씨가 너무 미안하다, 이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7년 5월이죠. 아주 건강하고 예쁜 딸 하임양의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그 미안함과 고마움을 팬들에게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백지영 씨가 출산했을 때도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연분만 굉장히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 너무 아팠지 했더니 아니 나 그렇지 않았어. 체질, 체질. 네, 정말 체질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었다. 와, 이 언니 정말 체질이구나. 신기하다. 네. 그런 여유까지. 예. 대단하다. 갑자기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이 막 뛰어들어와. 난 게임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쳐다봤었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힘주고 이렇게 이렇게 낳고 있는데 남편이 사진을 찍었는데 즐거운 표정. 와, 너무 신기하다. 야, 게임에 이런 순기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